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회 과방위에서 서서히 이 방송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까 통과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결의되어 있는 방송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기존에 있는 이사회 대신에 더 많은 숫자의 이사회를 대신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KBS와 MBC와 EBS 등과 같은 방송사 사장을 영구히 좌편향된 인사로 만들 수 있다. 25명의 이 이사회 구성이 그 성분 자체가 보면 대부분 다 특정 정파적에 그리고 좌편향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KBS에서 얼마 전에 선정한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선정되는데 이 시청자위원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물이 나와 있어서 이게 정치권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KBS 시청자위원회의 편향성이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하면서 시청자위원이 발표되자 전 국민을 대신하기보다는 조직화된 특정 세력, 그리고 특히 민노총과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워낙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대표해서 15명을 각계 대표로 구성해가지고, 자, 그들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이나 자체 심의 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청자 평가원을 선임하거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적 구성을 특정 이념의 경도되어 있거나 시민단체, 정파성을 띠는 시민단체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선정된 시청자위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시청자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미디어 특위는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양성동 그리고 김희철 사장의 시청자위원회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에 공영방송 22인 운영위원회로 바꾸면 어떻게 구성될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회 대신에 25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서 이 사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구성이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 특정 정파에 경도된 사람들로 배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들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민단체 대한연대라고 있습니다. 이 서민 당국대 의과대학 교수와 민경우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연대도 성명을 통해서, 자, KBS 시청자위원회가 소수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성향이 확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연대는 29기부터 31기 시청자위원을 3번 연속으로 추천한 단체가 4개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자, 학부모 정보감시단이라는 단체, 또 한국공인노무사회, 문화연대, 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이 단체가 바로 이 세 번 연속으로 이 추천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민주 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이죠. 이 민언연과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또 한국 여성 단체 연합, 여성 민우회가 각종 사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8개 단체가 KBS 시청자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 이들 단체가 그 정도로 시청자의 대표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특위는 특정 단체, 여기서 말하는 특위는 이제 이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입니다. 자, 특정 단체 편중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대한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시청자 위원 추천 단체나 추천 인사 중에 다수가 민노총과 그리고 언론 노조와 함께 대책회의 등에서 활동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연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여성민우회,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 YMCA 등이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가했는데, KBS는 광우병 왜곡에 앞장섰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을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자성조차 없이 계속적으로 선동과 여론몰이에 휩쓸려서 왜곡 보도를 반복하고자 하는가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또한 이 광우병 대책 멤버 중에 대다수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소속이고, 이 중에 서울 YMCA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윤석열 정부를 반대를 기초로 내세운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CPTPP 하는 이런 단체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자, 이런 윤석열 정부를 반대를 내세우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좌편향된 단체임을 알 수가 있고, 과거에 활동한 것도 잘 드러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시청자 단체라고, 시청자. 그 시청자 단체, 시청자 안에 시청자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체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특정 이념의 경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쭉 읽어드리면, 학부모 정보 감시단,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한국 여성 단체연합, 서울 YMCA, 한국 여성 변호사회,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민주 언론 시민연합, 한국 방송 학회, 한국 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한국 공인사 노무회, 공인 노무사회, 한국 광고주협회, 문화연대, 한국 방송 미디어 공학회, 언론 인권센터,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 이런 식의 지금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명씩 올라와 있는데, 자, 이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견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회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저런 식이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조차 자연스럽게 좌편향된, 그래서 방송국 전체가 지금 좌편향됐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이 단체가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한연대는 회의록 발언을 검토해 보면, 추천 단체가 진보 좌파 성향이 아니더라도 추천 인사 개인은 진보 좌파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체 추천으로 선정하는 유행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단체를 내정하고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청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KBS는 국민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시청자위원회의 편향적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KBS는 KBS 안에도 이렇게 좌편향된 또는 특정 정치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을 시청자위원으로 뽑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에서 지금 이렇게 25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계속해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친화적인 임무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장을 자기 편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뽑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KBS의 장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KBS에는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노조 출신들이 사장 또는 그 핵심 간부들을 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장악이 바로 이 민주당의 핵심 지금 정책 과제가 돼 있고, 그걸 이걸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을 교체하든 말든 계속해서 자, 이 25명의 좌편향된 인사들이, 말하자면은 그중에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좌편향된 KBS와 MBC, EBS 사장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KBS의 장악은, 또 방송사의 장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